일납니다, 전하! 얼른 따라오시오, 둥그란 장군. 내 걱정일락 말고 청해백이나 조심하구려. 행여 늙으신 몸뚱이에 낙마하리다. 내일 모레가 벌써 칠십 고령이십니다, 전하. 이제는 말 달리는 솜씨도 조심을 하셔야지요. 과인 걱정 말고 임자 염려나 하시라니까. 청해백 당신이야 고의를 넘긴 나이지만은 나는 아직도 청춘이에요. 3년은 더 있어야 하니까. 그래, 그렇구만. 임자가 과인보다 4년 연상이니까 지금 72 아닙니까? 황건하옵니다, 마마. 늙은 거지. 나이 살만 먹어서. 아이고, 숨이 차고 가슴속이 터질 듯이 답답하옵니다, 전하. 그래요. 훔쳐먹은 나이라더니 가고 오는 세월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그래. 우리 그럼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두 늙은 장수는 함흥 평야를 모처럼 만의 채찍을 휘두르면서 힘껏 달려보고 있었습니다. 석양 노을이 빛빛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황혼의 들녘을 마치 그 옛날 적진을 뚫고 혼비백산하는 적병을 몰아서 진중을 오령할 때처럼. 여기 동북면 지방이야말로 과인의 말발굽이 아니 미친 데가 없었지. 모처럼 과인의 마음과 몸뚱이가 확 트이는 것 같고요. 이것 함흥평야에서 여진족 삼선 삼계를 때려잡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0여 년 세월입니다, 그려. 그리고 보니까 구중궁궐 용상 자리가 과인에게는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비좁고 답답한 궁궐아니 말씀이야. 태상왕 전하, 만극하여이다. 아니, 아니야. 진실로 그래요. 어찌 생각하면 진정코 그렇다니까. 나 같은 늙은 장수한테는 이렇게 푸르고 넓은 들녘이 한결 적합하고 어울릴 게야. 안 그러소, 청해백? 임자나 나는 그저 말 달리고 활 쏘는 것이나 한평생 능사였으니까 말씀이야. 대상왕 전하, 멀리 대궐 일이 궁금하고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대궐 일을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소? 금상 전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실 것이옵니다. 허튼 소리! 방원이가 그래 과인 걱정을 한단 말이오? 과인은 대궐로는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오. 전하, 소인은 성성님 대간 일이 마음속에 몹시 걸립니다. 그 먼 길을 음역을 받들고 찾아왔는데 노 대신을 헛걸음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해서 말씀입니다. 늙은 노 대신이 면목이 없고 금상 전하께 얼마나 황공스럽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싱거운 소리는 그만두시구려, 청해백. 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만. 시장하니까 저녁을 먹어야지. 태상왕 이성계와 청해백 이지란 장군이 함흥집 대청에 만연히 앉아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청해백? 저
푸른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바라보고 있습지요. 왜? 인생이라는 것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한 조각 뜬 구름 같아서? 세상 만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생겨나고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또 생겨나고. 그래요. 재행무상인 게야. 전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인도 그냥 경순 공주님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과인의 속내를 잘도 알아보고 있구먼. 기왕에 죽은 자들은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경순공주를 생각하면 가슴을 내이는 듯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그 젊고 예쁜 것이 정상과부가 된 것만 해도 한스럽고 서글픈 일인데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모든 것이 과인의 업보인 게야. 태상왕 제은아, 소인 퉁두라는 변방 여진족 태생으로서 장군님 따라 싸움터에서 한평생을 보내다가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동거동락, 삶과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나들었습지요. 저 요동 벌판과 함경도에서부터 밑으로는 지리산과 남해안 바닷가 끝까지 퉁눌 안에 화살 한 개에 피 흘리고 죽어간 자도 많고 맨 말발굽아래 짓밟혀서 죽은 자들로 부지기수로 수없이 많습지요. 불쌍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들이 말입니다. 누가 그걸 모르는가? 임자 당신이나 내나 죄의 업이 크고 많다니까. 대사, 전하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이 늙은 퉁들 안에 말이 오니 부디 간아파져서 마마. 무슨 말씀이요? 부디 금상 전하께 오서 기다리고 계시는 대궐로 돌아가소서. 또 그 소리? 그런 말씀일라 하지 마시오. 우리 두 늙은이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게야. 마마, 말씀을 더 들으소서. 소인도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태상왕 전하께서 환궁하게 되시더라도 이 늙은 퉁두라는 그때에 가서는 전하를 시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소인은 여기 동북면 지방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할 작정입니다. 무엇이라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요? 네, 전하. 남정북벌, 퉁둘 안의 손에는 붉은 피가 많이 묻어있구나 하는 생각이지요. 묻 생명들을 죽인 죄의 과가 너무나 크고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소인은 그 많은 죄업을 내 손으로 씻어내고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해 저들의 명복이나 빌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이곳에서 마칠까 합니다. 늙은 소인도 산속으로나 들어가서 대자대비 부처님을 메시고. 아니 퉁두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늙은 말년에 머리털 깎고 중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님시여,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하. 나 같은 죄 많은 늙은이를 부처님께서 받아만 주신 나. 과인이 못 들을 소리를. 그것은 아니 됩니다. 과인이 용서 못해. 늙은이 말년에 출가라니, 그건 아니 됩니다. 둥두란, 임자는 과인과 더불어서 함께 생을 마치는 게야. 진작에 우리가 서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난시 난때와 태자리는 서로 달랐어도 죽을 때는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함께 죽겠노라고.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태상왕 전하. 허나, 그럴 수는 없음이지요. 태상왕 전하, 소승 마마께 문을 여쭙사옵니다. 전하, 소승 원흉이옵니다, 마마. 아니, 무엇이라고? 아니, 시자승 원흉이가 아니더냐? 예, 마마. 소승 큰 스님을 모시고 불원 천리 예까지 찾아왔사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무학대사 큰 스님 아니오십니까? 이 대사어른, 참으로 반갑고 반갑구리요. 태상왕 전하, 나무관세음 보살. 태상왕과 이지란 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무학대사님의 현신과 먹은 운행길에 두 늙은이가 깜짝 놀래고 기쁘지 않을 수 있으리요.